SK이노베이션이 전국의 스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착한 사회적 기업 우시산을 임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상징 고래를 볼수 있는 곳 장생포. 이곳에 지역 명물인 고래를 주제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 사회적 기업 우시산이 있습니다. 2015년 울산 남구와 SK 사회적 경제 창업팀이 개최한 공모전에 선정된 우시산은 이듬해 마을 행복 공방 사업을 체결하고 고래 관련 상품 20여 종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기업 인증 마크를 단 우시산은 올해 1월 장생포 고래박물관에 기념품 가게를 열었고, 최근에는 울산 최초로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관광 벤처 기업에 뽑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SK에서 이제 한번 선정에 그치는 게 아니고 각종 컨설팅도 해주고 홍보 마케팅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이란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시산의 사업 영역은 크게 네 가지. 실버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갤러리 카페 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전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진 작가들에게는 전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마을행복공방에서는 각종 수공예품을 생산하고 고래를 소재로 한 체험 키트를 개발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명으로 출발했던 직원은 지금 10명으로 늘어났고 매출 역시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미 나를 인정해 줘 갖고 모든 저 고객들을 이래 같이 어울려서 내 커피를 먹겠다고 올 때는 가장 보람이 있었는 거고요. 우시산은 7, 80년대 번성했던 장생포 고래 마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했고, 옛날 초등학교 건물에서는 그 당시 수업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생포 고래박물관 2층에 마련된 어린이 공방에서는 아이들 스스로 친환경 텀블러를 만들어 멸종위기 동물인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연구하는 데좀 힘을 보태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캠페인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싶고, 우시산이 만드는 상품도 정말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쓰거나 아니면은 자원을 재활용해서 그런 것들로 상품을 또 만들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손잡은 세 번째 스타 사회적 기업 우시산. 지역을 넘어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관광 벤처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디지털 조선 TV 임상재입니다.